네, 잠시만. 어, 이거는 정신없이 노느라 제주 시민 발차다. 시크릿 아일랜드.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자주 오는 그곳 아닙니까? 예. 아, 이렇게 추운 날에는 말이야. 이 따뜻한 오뎅국물에다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춤이나. 제작진은 알면서 예, 저희가 뭐 따뜻한 국물에다가 지금 얼굴 보세요. 예. 여기 진짜 딱 한번 눈 이 눈 내리는 곳에서 고생 좀 해봐라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PD님 저희 왜 부르신 겁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그 시크릿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요? 바로 우리 시크릿 정체 이겁니다. 에? 이거 밥 아니야? 아니 밥을 주셨으면 여기다 같이 먹을 반찬이라도 줘야지. 오늘 그 아침밥 챙겨주시려고 하나 봐요. 예. 뭐 맛없어요? 맛 있어요? 아 이거 좀 약간 신 거 같은데 밥이. 신 거 같다고요? 응. 냄새. 아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제. 이제 저희 제작비 줄이려고 밥값까지 줄이려고 이거 밥 이거 맛이 간 거 같은데 이거? 우리한테 뭐 병 쓰려고요. 시크릿 밥에 대한 시크릿 정체를 오늘 특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부조석 교수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게 대체 이게 시크릿 주제 무슨 걸 이거 드셔보실래요? 먹을 수 없는 밥이잖아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교수님은 우리 여기 방송이에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교수님까지 한 표로 밝혀졌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상한밥도 제주 선인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네. 조리하면은 정말 맛있는 음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음료요? 네. 음료요? 음료라고 하면은 음료 발효된 음료는 아메 바로 요구르트 요구르트죠. 예. 그럴 수도 있어. 헐. 네, 발효됐으니까. 예, 요구르트 맞잖아요. 네. 오늘 지금 요구르트인가요? 식혜 아니에요? 식혜? 약간 비슷하게. 예. 막걸리. 어쨌든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가 대체 무엇인가요? 흰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오. 그래서 이 오늘 이 밥을 가지고 이 상한밥을 발효를 시켜서 맛있는 제주 전통 음식 신다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다리요? 신다리라면 저희가 정말 잘 알죠. 예. 많이 드셔보셨죠? 예, 저희 많이 먹어봤죠. 예, 저희 신다리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표정부터 신다리. 아, 저 신다리. 예, 신다리 드시는 표정이신데. 조금만 남겨주세요, 선생님 의자라니까. 오, 따뜻하겠다. 오. 야, 이 맛은 신다리! 예, 근데 신다리는 원래 제주 전통적으로 여름에 먹는 전통 음료이고요. 네. 겨울에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시크릿 주제가 제주 선인들의 지혜와 맛이 담긴 제주 전통 음식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가 보시면 오늘 그 제주 전통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와, 예. 그럼 오늘 저희 시크릿 하는데 주제는 바로 제주의 전통 음료입니다. 교수님, 우리 어디 가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신나리 맞아요. 여기 맞아요? 어? 네. 여기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그냥 가정집인데? 여기 신나리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여기는 신나리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요? 진짜요? 신나리를? 네. 아니, 신나리는 저기 대형마트 가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전에는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신다리를 만들었고요. 오. 예전에 어머니들은 신다리 못 만드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늘상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음료였어요. 오. 우와. 근데 저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뭐 만드시고 계시죠? 뭐 진짜네요? 네. 우리 같이 가서 만들어 볼까요? 저기 진짜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일단. 가보세요. 무슨 짓이에요, 형? 빨리 가요. 또 이리 오너라 이거 하려고 했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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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없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가. 저번 이분은 저번에 우리 메밀 편에서. 이분 처분은 연예인이시잖아. 아, 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주 성읍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네. 제주 전통 음식과 또 더불어 제주 전통 음료인 신달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만드시는 성읍의 장인 되시는 분들. 장인이시라고요? 예. 네. 대체 어머니 장인이 몇 개인 거예요, 이거? 별이 다섯 개. 아, 진짜 사네요. 지금 아까 신달이 만들고 있다고 설마 혹시나 뭐 흑돼지 밥인 주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 맞아야 돼. 보리밥 배근행에 옛날 파티 갔다 왔나면 여름에 막 시죽에 밥을. 아 기. 이게 대게 불 때는 아깝잖아요 여기. 그럼 이디다가 요 누룩 마근행에 혼 호쯤 이시면 이제 요추룩 되는 거죠. 만져봐도 돼요 이거. 어 뭐야? 이게 누룩. 누룩. 이거 곰팡이 편데 이거? 이렇게,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누룩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게 우리 스님이 아니, 그나 이거 다 누룩 편한 건데 이때 일이 놓쳐놓으면 벌써 근데 이게 신달이 재료인 게 확실한 게 형 냄새 맡아봐요 이거. 발 냄새 나는데? 근데 신달이가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도 이런 게 있나? 리투아니아 우리 보리 빵구로 만드는 음료수였어요. 보리 빵구요? 빵구요? 빵구로 만드는 음료수였어요. 보리 빵구요? 빵구요? 나온 거 아니고 빵! 보리 빵! 빵. 네. 그래서 보리로 이렇게 이스트 여름에는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름에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다리 만드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거의 비슷하고 네. 자 일단 언니, 일단 미리 저 만들어 놔둔 거 신하네. 어 진짜요? 집에 먹어볼 수 있어요? 썩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지 않아도 먹으면 떠돌이는 거라. 원샷 해도 어떡 안 합니까? 이제 금방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오리지널 신다리. 와, 옛날 우리 할머니가 만든 방곡거든. 새로 단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눈이 커졌어. 이 맛은! 이 맛은! 신다리! 아니, 우리가 평소에 먹던 신다리랑 맛이 달라. 엄청 달콤하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서. 아, 근데 진짜 설탕 안 넣어요? 아니, 아니. 이거 발효가 발효되니까. 너무 맛있다. 이 신다리가 원래 이렇게 누룩으로 발효를 한 거라서 이 유산균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발효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장 트러블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면 장 개선 효과가 있고 변비가 심한데 속이 더부룩하게 있잖아요. 한 컵 정도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아까 안 좋아하던 뽀돌이네. 진짜로 이 재료 녹여밖에 없이 이거 녹여로 만든 거예요. 어, 저 집에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뭐, 있으면? 만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두 가지로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이게 정말 맛있는 거는 이 누룩도 잘 발효가 되기도 했고 또 보리밥도 건강에 좋은 거지만 좋은 물이 있어서 그래요, 제주도가. 여기에도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음료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이걸 왜 신달이라고 하나요? 저도 항상 궁금한데 이거 막 처음에 딱 봤을 때 밥이 상했다고 해서 쉬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기록적으로는 이렇게 딱 문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막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제주도 말로. 그걸 윤상용? 간세다리. 간세다리. 예. 그거 막 심술궂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목니다리. 아, 목니다리. 그러니까 막 다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굳는 제주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쉰 걸로 만들었대요. 쉰다리. 예.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 거죠. 상용다리. 우리 밭에서 일렀다가 막 배고플 때 이걸 한 잔 싹 마시면 그 배고픈 그 시작이도 멀리고 딱이에요.
그러니까 막 육지 지역에서는 이제 농사일 하다가 새참을 먹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막 새참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다리로 한 그릇 마시고 그리고 힘내고. 힘내서 또 일을 하고 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장인 어몽의 손맛을 한번 느껴보는 건가요? 예. 예? 네, 야,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안젤리나 baby please please baby be mine Angelina do ya cha cha forget about the time sign your name across my 아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신다리를 만들어 왔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없네요. 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자 이제 이 누룩을 넣습니다. 아 근데 진짜요 이 재료 녹에 밖에 없는 거는 못 믿어요. 네. 원래 이 누룩으로 밥을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룩 자체가 이것도 보리쌀로 만든 거예요. 보리로 보리 그냥 껍데기 있는 보리를 이제 거칠게 갈아서 이거를 미지근한 물로 반죽해서 그리고 이제 보리집을 놓고 켜켜이 놓고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습도가 돌면서 여기 그 보리집에 있는 좋은 균들이 이쪽으로 올라앉거든요.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게 여기 보면 막 곰팡이처럼 막 피어 있더라고요. 그 올라앉은 균들이 사람한테 유익한 균으로 변해서 이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흰 곰팡이, 푸른 곰팡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곰팡이거든요. 그 안 좋은 곰팡이 뭔데요? 검은 곰팡이. 아. 저거 말았네. 피부가 좀 변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누룩이랑 이 보리밥이나 그럼 이거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온도에 따라 가지고 더운 여름에는 당연히 발효가 빨리 되니까 막 아주 더운 때는 뭐 아침에 딱 저녁에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지만 요새 고추로 더 이제 추울 때는 한 뭐 3, 4일 또 방에 놓으면은 한 2, 3일 온도에 따라서. 이거랑 아이고 스프레네 아까 이런 그릇에서 이렇게 하나 넣어요? 여름에는 약간 누룩 양이 약간 적어도 빨리 발효가 되는데 겨울에는 여름보다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더 넣는데 보통 이제 밥이 이제 다섯 사발인 흐민 요거는 한 뭐 세 사발쯤 아 5대 3 비율 예. 어머니 근데 메밀 노래는 또 있는데 신다리 뭐 신다리 노래 넣어서게 신다리 노래 넣어서게 그 있잖아요 누룩 잘게 뽀상 신다리 형 섞어 신다리 누룩 잘게 보상 신밥이 염석어 물당원이 염석어 발효시킴이 새콤달콤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제주도의 음료 할망내 요구르트 진짜 잘하네요 원래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건데 네.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제주도는 약간 습해요 네, 상황이 바다고 네. 습하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이제 습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습기를 좋아하니까 제주도에서 가장 양념으로 많이 쓰는 된장 대표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런 음료도 사실은 밥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습도가 높으니까 빨리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전에 종량정신으로는 먹을 게 정말 부족했을 때는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걸 이제 훌훌 씻어내고 거기다 이게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켰는데 너무 신기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까지 알게 되고 이런 밥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식들이 조상들의 이제 지혜와 맛이 담겨있는 음식들이죠 자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우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게 네. 이거 발효되는 네. 아까 그 체면에 걸러니까 이게 된 거 끝이면 이거 된 거지
come on and get your kicks. Now you don't need the money when you look like that, do you, honey?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기 전에 나가 만들어. 응. 나가 맛을 봐서 줘. 기가 막혔어. 아, 기가 막혔어. 자화자찬 아니세요, 이거? 내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상적이는 말은 있는 때 쓰는 거라.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여기 보면은 정말 걸쭉해요. 부드럽고. 이게 그래서 이 걸쭉한 만큼 맛이 깊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맛의 방주에도 등재가 됐잖아요. 맛의 방주에도 등재가 됐고? 네. 그 맛의 방주가 원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장님의 인생 결과물 이제 먹어볼게요. 예. 아니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하네. 저희가 안 드셔요. 예. 아니 안 드셔도 돼요. 저희 스탭들은 안 드셔도 돼요. 예. 마셔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죠? 와,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원래 신다리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신다리는 시고 맛없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역시 신다리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쉰다리를 얼마나 잘 배웠고 또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여기서 돌발 미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요? 진짜 신다리인지 여러분들의 그 예감과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맞추는 거구나 이걸. 아, 왜 이거 뭐 맛보고 힌트 같은 거 없나? 힌트? 예. 네. 볼 수 없나? 어, 동선이 신다리 매우 싫어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공간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또 보니까 이 색깔이 이 왼편이 좀 진한 거 보니까 저게 신다리고 이게 식초네. 네. 아니, 반대쪽으로 아닐까요? 아, 그런가? 저 뭐 알 수가 없어. 동선이가 근데 잘 감정을 못 숨기는 친구예요. 이 예프디님이 감정 잘 못 숨겨요. 면전에도 욕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제가 나중에 답이 나올 거야. 나중에 밥 사주실게요. 무슨 소리야? 네. 감정표, 감정표, 멘트, 멘트. 너의 네. 얼굴에 동선을 보여줘. 멘트, 멘트를 해줘.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 애인데? 비도 비도 보이세요? 와, 놀랐다. 뭐 연기하는 건가? 네, 정답은 저는 AB로 했을 때 A로 하겠습니다. 저는 A. 저는 무조건 지웅이가 반대식으로 B라고 할 겁니다. A.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뭐 그럴 거 같아요. 표정 보니까 좀 약간 연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맞지, 연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저는 A, 상용형도 A. 아그네는 B라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인가요? 동선은 뭐야? 진짜 신다리는? 이게 신다리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좁쌀을 수확을 해요. 그러면 좁쌀을 수확하고 나서 그 좁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엿을 굽는 날이 있어요. 엿이요? 네. 우리가 먹는 그 엿? 네. 그러니까 그 엿을 굽기 직전에 또 하나의 음료 같은 거 하는 거죠. 우와. 진짜 진하네. 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크릿 네, 아일랜드. 네. 아니 오늘 그래야 되나?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이제 해야 돼.
만들어서 먹어야 돼. 아, 배고픕니다. 가야 되겠다. 가자, 가자. 같이 가자. 선생님, 근데 이거는 제가 들어요? 네, 반찬이라도 좀 주세요. 어디 가나 계셔? 예. 예, 같이 했었죠. 미쳐다. 머리도 염색하고. 자, 쉬잖아.